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곳 쿠시나가라. 부처님께서는 중생교화의 긴 여정을 이곳에서 마무리하셨다. 열반당 앞에서 울리는 예불이라 그런지 마음이 더 숙연해진다. 하얀 큰 탑이 있죠. 저게 부처님의 열반을 기념한 탑이고요. 탑 앞에 있는 건물은 부처님의 열반상, 부처님이 누워 계시는 열반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뒤에 보면 똑같은 탑터가 하나 있죠. 이것은 부처님의 사리탑이라면 저쪽은 아난다의 사리탑입니다. 이게 사라수입니다. 사라수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부처님께서 사라상수하에 열반에 드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라수는 보리수나 이런 아쇼카처럼 옆으로 퍼지지 않고 위로 쭉 올라갑니다. 그 사흘나무가 숲을 이룬 곳, 이곳에 오셔서 두 그루 사이에 자리를 깔고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붙이고 누우셨어요. 이렇게 누우셔서 아난다에게 예, 내가 오늘 저녁에 열반에 들리라 이렇게 선언을 했다. 열반당을 나온 순례단은 부처님의 화장터였던 라마바르총에 도착했다. 지금 우리가 도착한 이곳은 라마바르총이라 합니다. 라마바르총. 부처님을 답이하신 곳, 화장하신 곳입니다. 이곳에서 부처님은 남은 육신마저 버리고 영원한 정멸의 즐거움을 만끽하셨다. 열반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큰 가르침을 주고 가신 부처님. 그 위대한 스승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합니다.